어디서 날 시녀 취급이야? 나 목줄 풀린 개야, 이년아. What's up, everyone? This is Tina from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Let's go. 여러분, 제첫 번째 티타임 영상 다 보고 오셨죠? 그거 보시고 제가 티크박스에 올린 전체 풀 버전 가사에서 그 뮤비 있는 거 그거 보시고 이 영상 보시면 모든 퍼즐이 짜맞춰져. 와, 미국 디스의 나라. 저놈들의 디스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 I just wanna kick this shit off by saying fuck y'all. I just wanna kick this shit off by saying fuck y'all. I ain't gonna clear my name on motherfucking thing. Every time I get mentioned, all of y'all bitches and get 24 hours of tension. I'm finally get this shit off my chest to lay to rest. Let's go. 여러분, 참고로 이 노래 뮤비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뮤비가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비주얼적으로 되게 쇼킹한데 되게 satisfying. 계속 보게 돼. I feel like Mariah Carey got these niggas so obsessed. I feel like Mariah Carey got this and so obsessed. Mariah Carey는요, 본인의 사생활 루머랑 가십들이 엄청 많았던 여자 가수예요. 다 아시죠? 그 Mariah Carey 맞아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그래서 이 Mariah가 Obsessed라는 노래를 냈는데, 이 Obsessed가 나한테 그렇게 집착하는, 내 루머에 그렇게 집착하고 날 괴롭히는 놈들을 디스했던 노래입니다. 디스는 래퍼만 하는 게 아니었어. 참고로 머라이어 캐리랑 니키 미나즈랑 옛날에 트러블이 좀 있긴 했었어요. My pussy so famous, might get managed by Christian and Next. 이거 진짜 재밌는 가사인데, 자 우선 My pussy so famous, 내 pussy 너무 유명해. 남자들이 너무 좋아해서 유명한 것도 있겠지만, 메건이 slut shame을 당한 적이 있어요. 이 여자의, 예를 들면 전남친이 이 여자에 대한 앙금을 풀려고 악의를 가지고 이 여자의 섹스라이프를 폭로하는 거. 매건이 누구랑 잡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까발려졌었는데 남자들에 의해서. 나 다음에 크리스티너 아줌마한테 매니저 맡기려고. 이거를 사실 크리스티너가 기분 아닌가? 쿨한 사람들이라 기분 나빠할 일이 없나? 자, 우선 크리스 제너의 딸 중에 제일 유명한, 이제 제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킴 카다시안이 뭐 지금 되게 유명하고 옛날에도 유명했지만, 킴 카다시안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스테이프 유출 사건입니다. 스테이프 유출되면서 킴 카다시안이 너무 유명해졌어. 왜냐면은 몸매가 너무 쩌는 거야. 미국에서 진짜 미인 상이래, 킴 카다시안이. 스테이프가 유출됐을 때 크리스 제너가 킴 카다시안의 매니저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제 봐준 거지.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키핑 업 위드 카다시안 정말 유명한 그들의 리얼리티 쇼 크리스 제너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엄마로서는 그 사건을 보고 너무 빡쳐서 킴을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매니저로서는 이 인터뷰를 제가 어렸을 때 보고 너무 이게 컬처야? 이게 컬처 쇼크라고 할수 있나? 그러니까 펄슨 쇼크 아니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크리스 제너가 스테이프를 활용해서 킴 카다시안을 스타 자리에 올려놓은 매니징을 엄청 잘한 거잖아. 나 그래서 크리스 제너 아줌마한테 나도 맡겨볼까 봐 매니저. 그래서 크리스 제너가 이거를 인스타 스토리에 공유를 He can't move on, can't let it go. He hooked nose full of that Tina Snow. 자, 티나 스노우 제가 얘기했어요. 티나 스노우는 맥건의 부캐입니다. 근데 스노우에 무슨 슬랭이 있냐? 코카인을 스노우라고 불러요. 코카인 하얀 가루잖아. 그래서 스노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니코 스노우 그 코카인 가루로 꽉 찼던데? 이 얘기도 하는 거고, 너 티나 스노우 못 잃어서 티나 스노우만 빨잖아. 그리고 진짜 더 재밌는 라임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위에 He can't move on, can't let it go. Let it go 나왔죠? 그리고 밑에 스노우 Let it go. 뭐야, Snow, Frozen. 겨울왕국 노래잖아. 그 비유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And need Megan help to make money. Bitch can be my hoe. Hoe라는 말이 거의 hey 정도로 흑인 래퍼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Hoe는 말 그대로 whore, 창녀라는 뜻입니다. All of the bitches is weak on the Bible. Talking shit from where no one can find you. 제가 이제 신은 알 거야 라고 의역을 해놨는데, 이제 on the Bible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매건이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던 발에 총 맞은 사건으로 법정에 섰을 때 바이블, 성경책 위에 손을 올리고 내가 하는 증언에 거짓이 없음을 선서하는 그 행위가 있잖아요. On the Bible 하면은 I swear to God. 내가 하늘에 맹세코 진실을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가해자인 토리 레인즈한테 유리한 루머들을 퍼뜨린 사람들을 저격을 하는 거고, I could never be judged by a bitch that was dancing making R. Kelly go viral. 자, R. Kelly가 누구야? 유명한 가수죠. 이 사람의 옛날 노래가 틱톡에서 바이럴을 탔어요. 근데 이게 바이럴 탔을 때 댓글들에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이 가수가 뭐한 사람인지는 아니야. R. Kelly가요, 미성년자 성범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미성년자 성매매했던 배우 준비시켜 맞나?
준비시켜, 대기시켜인가? 준비시켜인가? 이제 그 배우도 예전에 미성년자 성매매 했었는데 요즘은 되게 잘 나가시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인 거지. 이게 누굴 저격한 거냐라는 말이 많은데 리한나가 후보 중에 하나로 올랐어요. 왜냐면 리한나가 알켈리 막 티셔츠도 입고 다니고 알켈리를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다라는 게 이유인데 A, I'm sexy as fuck, and I'm freaky, get whoever I want, inny, minny, as fuck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존나게. freaky라는 말 예전에 그 니키 미나즈 노래 super freaky girl인가? 거기서 나왔던 단어인데 이제 freaky를 단어 사전에 찾아보시면 괴짜 같은 이런 말로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변태 같은 뜻이야. 진짜 밝히고 변태 같은 취향 갖고 있고 막 이런 거 freaky하다 해요. 저는 이게 약간 그게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게 inny, minny 나와있죠. 니키가 그 super freaky girl에서 inny, minny, miny, mo 나는 남자들이 너무 고를 사람이 많아서 어느 것을 고를까? 이러고 있는 이제 그 가사가 있는데 여기 그대로 들어갔죠. Why the fuck would I stay with the end that's weak in the sheets and don't know how to please me? 내가 왜 시트 위에서 침대 위에서 매가리 없는 놈이랑 자겠니? 네가 나 만족도 못 시키는데 내가 너랑 왜 있어야 되니? Say he fucked Megan, now he the topic. 나 맥건 따먹음 이라고 하면은 그 새끼는 실검 1위로 가. 트렌딩으로 바로 올라. These and thinking they lowered the value. 이때 value는 맥건이. 이거 해석 잘못하신 분들 좀 계시던데 나 맥건 따먹음 하면서 slut shame 하면서 맥건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깎아내리는 거지. All this free promo, I'm turning a profit. 근데 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 공짜 프로모 감사. 땡큐야. 약간 이런 느낌. Hate when and be kissing and telling. Kiss and tell. 이거 블랙핑크 가사에 적혀서 제가 말씀드렸죠. 키스하고 말한다. 예전에는 보통 여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말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딱 그 꽃뱀. 꽃뱀이 이제 여성들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매건이 남자들한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셀럽 유명한 사람이랑 자고 나서 약간 돈 받으려고 혹은 협박하려고 나 저 사람이랑 잤다는 거 막 폭로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키스 앤 텔이라고 하는데 그거 진짜 너무 싫다라는 거죠. Say he a player but he's in his feelings. 누군가가 in his feelings 하면요. 그러니까 애새끼라는 거야. 지 감정 위에서 막 떼쓰고 막 여기가 드레이크를 디스하는 파트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드레이크가 In My Feelings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플레이어라며. 네 그렇게 잘났다며. 너 그냥 애새끼야. But I won't give up the pussy again. Shit should have gave it to his friend. 이거 개웃기죠? 아, 걔 친구랑 잘걸. 아. 아 너무 쎄. 그리고 문제의 가사죠. These hoes don't be mad at Megan. These hoes mad at Megan's law. 이 얘기는 지난 영상에서 했죠. 니키 남편, 성범죄자 남편도 해당되는 메간법. 성범죄자들을 특정 기간 동안 이웃들에게 정보 공개하는 거. 무슨 말이 더 궁금하다면 지난 영상 꼭 보세요 여러분. Bitch you're pussy and never finna check me. 이 겁쟁이 같은 년. 뒤에서만 씹고 결국에 날 체크하러 오진 않아. 그러니까 내 앞에서 맞짱은 못 든다는 거야. 이거 약간 뭐 저격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카디비랑 니키 미나즈가 결국에 진짜 맞짱 뜰 뻔한 사건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카디비는 달려들었어. 진짜 이거 던졌어. 구두 던지고 그래서 카디비가 그 경호원들이랑 부딪히면서 여기 혹 달고 나와요. 그 파티에서. 근데 니키는 달려들지 않았대. 경호원들 뒤에 이렇게 있으면서 나 여기 있어 약간 이렇게 했대. 근데 저는 뭐 그게 니키가 겁쟁이라서 그랬다기보다는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냐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적격하는 거 아니냐. 너 뒤에서만 그렇게 디스하고 노래 부르고 하면서 내 앞에서 직접 맞장은 못 뜨지 않냐. Bitches were they G but the G must stand for goofy. 지들이 갱스터의 G래. 현실은 겁쟁이의 G. goofy 하면요 막 바보 같은 머저리 같은 그런 거 넣으면 G가 안 맞으니까 일부러 겁쟁이를 넣었어요. 보통 G라고 하면은 갱스터를 부르는 슬랭 G예요. Super Freaky Girl에서 니키 미나즈도 이 가사를 썼었습니다. What the fuck is the G? I just fucked the G. 진짜 재밌는 가사니까 막 가사적 보세요. When the fuck did all the gangster ends turn to groupies? 자, groupie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빠순이라는 말에 제일 가깝습니다. 자기 발을 총으로 쐈던 토리 레인즈의 편을 들었던 자칭 갱스터라는 저 래퍼들을 적용을 한다. Everybody wanna kick you when you ain't a threat. This and don't like me cause they know I'm on their neck. On their neck 하면은 목 조르려고 한다. 혹은 이게 목을 물려고 한다. 킥킷이 놀아주다? 킥킷이 hangout의 슬랭이에요. Bitch, I still win. Using my name for likes and views, I don't give a fuck what y'all make trend. Bitch, I still win. 이때 win은 진짜 그냥 비유적으로 나는 항상 승자야 이년아 라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빼먹었던 것 같아요. 매건 발에 총을 쐈던 토리 레인즈 이거 매건이 폭로했다고 했잖아요. 폭로하고 끝이 아니고 둘이 법정 소송에 갔어요. 그리고 토리 레인즈는 유죄 판결을 받고 10년 살이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10년이나 받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저도
교도소심도 10년 받았잖아요. 근데 미국인들은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총기 소지 이런 거랑 20년 정도 형을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승소했어, 이씨. 년들아 이런 느낌. I'm the Teflon Don in the courtroom. 이거 해석 못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테플론이 그 후라이팬, 그 코팅 잘된 후라이팬 그거거든요. 그 후라이팬이 코팅을 잘 해놓으면은 다 이렇게 미끄러지잖아. 들러붙지 않잖아. 테플론 누구누구 하는 이제 수식이 붙었다라고 하면은 가십들이나 논란들이나 루머들을 막 이렇게 미끄러지처럼 잘 피해가는 사람들을 테플론이라고 붙어버려요. 그리고 예전에 마피아 보스 이름 중에 존 고티라는 마피아가 있었어요. 이 마피아가 법 정에만 서면 혐의를 다 피해가는 거야. 진짜 미꾸라지처럼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테플론 던이었어요. 던은 마피아 보스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 법정 갔다 왔잖아. 다 혐의 다 씻어. They be throwing the dirt, don't shit stick. 막 그렇게 똥 던지고 나한테 뭐 던지고 지랄을 해도 나 여기 하나도 안 붙었어. 나 여기 코팅 다 해놨거든. All this little rap and so far, Janice be their hottest bars. 자, Janice는 약이에요. 마약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래퍼들은 다 사기꾼들이어가지고 제일 잘 쓰는 bar. bar는 정말 많은 슬랭들이 있어요, 여러분. bar 뒤에 있다라고 하면요,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철창 있죠. 그거 다 bar잖아, bar. 그 뒤에 있다, 교도소에 갇혔다라는 뜻도 있고, 랩에서 bar라고 하면은 라인 맞추는 그 가사들이 있죠. 그걸 bar라고 합니다. 진짜 재밌는 드레이크 대저격 가사. These and hate BBLs and be walking around with the same scars. BBL이 뭐냐? 미국에 요즘 유행하는 몸매 있잖아요. 이렇게 호리병 몸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butt lift, 엉덩이 이렇게 올려서 지방 넣어놓고 이런 수술을 받나봐요. 많은 여성 셀럽들이 이거 받았다라고 의심을 받거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받으려면은 뭐 엉덩이 밑이든 어디든 째고 넣는 거니까, 수술하는 거니까 scar, 상처가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드레이크가 이거를 BBL 너무 싫다 막 그런 거 왜 받냐 뭐 이런 식으로 깠었는데, 막상 드레이크도 그런 논란에 휩싸여요. 드레이크가 상의를 탈의하고 춤추는 영상이 올라갔는데 인터넷에 여기 상처가 있다는 거야. 저거 복근 수술 받은 상처 같다라고 루머가 퍼져요. Don't speak on my body count if the digging worth coming back for seconds. 자, 딕이 뭐야? 딕이잖아. coming back. 다시 돌아온. 그러니까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활성화가 되는 거야. for seconds. 몇 초 안에 아주 그냥. 그런 놈들 아니면 스타이프 얘기하지 마. 그리고 이거, 와, I'm a big dog bitch. Can Lil sis me? Lil sis me 하면 나를 여동생 취급한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데, 어디서 날 시녀 취급이야? 나 목줄 풀린 개야, 이 년아. 니키 저격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니키가 후배 여자들이랑 피처링도 많이 하고 하면서 이제 후배 여자들이 니키를 되게 따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맥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키가 피처링을 해주고 나서 바로 누구랑 했어? 카디비랑 작업했잖아. 개인적으로 너무 감탄했던 라인이 여기입니다. None of you niggas was wifey material. None of you niggas was worth all the drama. None of you and was wifey material. None of you and was worth all the drama. None of you and was hitting it low. And man, I'm not one of your baby mamas. 미친 거 아니야? 자, wifey material 신부감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남자들한테 쓰는 거니까 신랑감을 얘기하는 거죠. 난 자네들 있다, 너희 중에 내가 결혼까지 생각할 놈들은 진짜 미안한데 없었고. Hitting it low 하면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센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쌩으로 할 사람들이 없던데? 그 리스크를 내가 견뎌가면서까지 할 남자들이 없던데? 근데 화가 났어? 내가 다른 년들처럼 네 얘기 안 가져줘서 화났어요? 약간 이런. Ever since I claimed the summer, all the bitches want a season. 미친 라이. Claim the summer. 내가 여름 접수했다 이거야. Hot Gun Summer. 그 노래가 너무 유명해져서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네도 season. 계절 하나 맞고 싶지. 이런 말도 있고 season이 슬랭으로 hot girl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더블. 오케이. A bad bitch and the walls ain't bending. 이거 뭐냐면 원래는 보정한단 말이 없는 가사예요. 내 뒤에 벽이 휘지를 않아. 벽이 그대로 있어. 왜냐면 나 몸매 보정 안 하거든. 이 얘기야. 참고로 이제 니키만 한 건 아니긴 할 텐데 니키 미나제가 슈퍼 프리 걸 뮤비에서 몸매 보정을 지대로 해놔가지고 그게 보정이었구나 하고 나중에 니키가 실제 라이브 스테이지를 가지면서 사람들이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몸매 찐이야. Why every time one of your jetless hoes should interview I get mentioned? 라고 하는데 너무 재밌는 표현. Z-list. 우리나라 말로 히읗으로 시작한다. 연락처 이렇게 쫙 나열하면 기업부터 히읗까지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A부터 Z까지 급을 매기면 이 Z급 애들, 듣보 애들. 그리고 진짜 재밌는 가사. Down
download Jay Paisons. Y'all niggas got so much to say. Download Jay Paisons. Your ends got so much to say. 너네 할 말 그렇게 많으면 JPay 다운로드 받아. JPay가 뭐냐면 감옥 수감자에게 돈을 보내거나 영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어플이에요. 지금 감옥에 누가 있어? 날 총으로 쏜 토리레인저가 있잖아. 그렇게 할 말 많아? 토리레인저랑 영통해 가서 JPay 다운로드 받아. 걔 감옥에 있잖아. Or schedule a conjugal visit or something. Conjugal visit이 뭐냐면 교도소 방문을 하러 가는 건데 배우자 방문이에요. 이제 동침을 할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그거 하러 가는 그걸 풀러 가는 그거 잡고 가서 대주러 가 이렇게 매건이 디스를 찰지게 했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약간 난사했지. 지금 니키만 깐 노래가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까였고 그래서 이 노래가 되게 논란인 것 같고 니키가 또 여기에 신나서 맞디스를 하는 바람에 이 노래가 지금 핫백 1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노래가 진짜 좋아요. 뮤비도 너무 너무 멋있고. So thank you for watching everyone and see you in my next video.